아하,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 자, MT를 살렸죠. 여러분께서 힘을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셔가지고 구하게 된 MT입니다. 이 MT 지금 제가 대략 이제 약 한 3,00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전부 다 시승 짤막짤막하겠죠. 근데 이제 내 거로서 길게 타본 게 사실은 이번이 그나마 신형 기종을 타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녀석을 뭐 어차피 똑같은 베이스입니다. MT-03이나 R3나 말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6년식 MT-03입니다. 25,000km 타는 다 부러진 거 가져와서 타고 있는데 출력적인 부분은 진짜 야마하 진짜 완전 해자다. 이 성능에 이 가격에 이 UGB에 와 이거는 미쳤다. 완전 이제 그냥 싹 해자죠. 오토바이계의 아반떼 같은 존재입니다. 가격 방어가 어마무시합니다. 감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이 엄청난 가격. 이제 약간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쿼터 클래스가 입문형으로 이종 소형 클래스 입문형 바이크로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 주인들이 대부분 초심자 초보자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제가 구입한 바이크도 몇 년생이더라? 99년생인가? 어린 친구죠. 어린 친구가 입문용으로 바이크를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제가 타다 보니까 반클러치 억수로 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클러치 슬립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악세사리도 엄청 많이 달아놨고 불법 안개등이죠. 등록이 안 되는 불법 안개등하고 여러가지 전기 악세사리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주렁주렁 달아놓고 짜크라 포빙 뭐 다 찌그러 부서졌지만 짜크라 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깍두기 타이어 직발이만 가니까 타이어가 각이졌어요. 그리고 뒷타이어 엔젤 GT 프론트가 미쉐린 파일럿 스트리트 뭐 그런 타이어가 끼어있어. 뭐 일단은 전형적인 스포츠 라이딩과 거리가 먼 타이어예요. 그래서 짐카나 스타일로 유턴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뒤가 스르륵 날리더라고요. 스로틀 전개하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 사고 관련 영상을 예를 들었던 거 있죠. 얘는 스로틀 불면서 나가도 괜찮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가 못 받아줘서 뒤가 스르륵 날리더라고요.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훅 감았다가 날아갈 수 있는 뭐 저도 초심자입니다만 사실 타보니까 밸런스 좋고 가볍고 경쾌하고 연비도 생각보다 괜찮고 출력 괜찮고 아주 만족스러운 바이크였습니다. CBR400R 잠깐 타봤을 때랑 좀 다르죠. CBR400R은 굉장히 묵직하고 근데 CBR400R하고는 좀 다른 게 CBR400R은 무게중심이 낮고 묵직하게 깔려있었어요. 아래쪽에 무게가 많이 묵직하게 있어서 약간 오뚜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MT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그렇게 낮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타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R차들처럼 무게중심 자체는 거의 그런 차들 밸런스 타는 거랑 비슷했었어요. 출력 부분 에서만 차이가 조금 있지 사실상 리터급 바이크나 이제 4기통급 바이크를 타는데 입문 바이크로 왜 선택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출력 빼고는 무게중심이라든지 오토바이 거동성 운동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뭐 오토바이를 제가 수복하고 수리하면서 봤을 때 프론트 엑셀 샤프트 리어 엑셀 샤프트 구동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얘는 버블 경제 시절에 그 4기통 400cc급 오토바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은 쿼터급이라고 하지만 배기량도 조금 모자리죠. 근데 이 녀석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애초에 이제 그 버블 경제 시절에 만들어졌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쿼터급 4기통 400cc급 오토바이 있죠. 뭐 CBR400RR, 뭐 CB400, 야마하의 뭐 XJR 그리고 또 뭐 있지? FZR, 가와사키의 이제 닌자 400, 뭐, 이런 바이크들 있죠. 얘네들은 엑셀샤프트라든지 구동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쿼터급에 들어갈 수 없는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느낌이 뭐냐면은 고배기량 최소 미들 클래스 이상의 4기통 모터사이클을 400cc급으로 축소시켜 줄여서 만든 느낌이에요. 왜? 차체도 알루미늄 차체 쓰고 스윙암도 알루미늄에 도립 포크에다가 미드 클래스 이상의 고급 파츠들을 대거 적용시켜서 만든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엑셀 샤프트의 사이즈라던가 허브 베어링 사이즈라던가 이 휠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MT 같은 경우에는 뭐 R3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엑시브 250cc 이런 느낌이죠. 그
코멧 같은 경우에 코멧 엑시브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넉넉하게 만든 게 아니고 코멧도 마찬가지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멧 25060도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고배기량으로 키워왔다. 저배기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고배기량 바이크를 만들어놨다.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기술력, 돈 적게 드는 그런 기술력과 금액으로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구현화시켰으니까 내구성 문제만 없다면은 메이커 입장에서도 돈 적게 들여서 개발하고 돈 적게 들여서 개발했기 때문에 판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진 유지하고도.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이득이 맞습니다. 근데 뭐 오토바이 좀 아는 분들은 또 자, 이거 봐라. 뭐 엑셀도 조만하. 이게 600cc급, 어? 250cc급이라고 이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니멀리즘하고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개발비, 원가 절감,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돼지목이 진주목걸이. 오토바이 이 바이크에는 이만큼보다는 딱 여기까지. 과할 필요가 없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약간 그런 그 고배기량 바이크를 만지면서 봤을 때 약간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아쉬웠어요. 사실은 심지어 CBR400RR보다도 좀 허술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들은 뭐 이거 320cc 그러니까 40마력짜리 오토바이인데 뭐 만든 새는 125cc 뭐 이런 오토바이처럼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생각이 확실히 달랐어. 얘네들이 야마하가 바보가 아닙니다. 야마하 잘 만드는 오토바이 지금 야마하 빨아제끼는 거 맞습니다. 바이크 가성비 좋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불필요하게 고급 사양을 채택해 놓으면은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거 소비자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싼 게 들어가서 적용되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필요 이상의 특히나 버블 경제 이후에는 불필요한 고사양을 적용시키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뭐 매니아로 봤을 땐 좀 아쉽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런 바이크는 아니 더 이상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타보니까 가볍고 경쾌하고 정말 좋았어요. 다만 단점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이크의 관리 상태가 썩 좋은 바이크들이 많진 않을 것 같다. 원래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차주가 여자였다는 소리.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차주가 여성이었다 그러면은 자동차 관리 그냥 세차나 하고 다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모품 교환 주기도 제때 못 지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 뭐 여자가 운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가 운전했으니까 얌전하게 탔으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어느 정도 특히나 차를 얌전하게 타고 살살 뭐 평상시에 차를 출고하고 한 4000rpm 미만으로만 다녔는 차 시내 중에 있는 차들은 고속도로 올려놓으면 차가 안 나갑니다. 질이 중저속 영역만 맞춰져 있어서 80km 이상 내도 차가 속도가 올라는 가겠죠. 올라가도 고속 영역에서 원래 메이커에서 원래 표준 스펙만큼 속도가 안 나옵니다. 뭐 일명 조지면서 다녀가지고 고속질을 좀 내줘야지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전 영역을 골고루 써줘야 되지 중저속 영역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타고 다닌 바이크들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써왔는 것들이 좋은 거죠. 이 이제 초보자들 관리하는 바이크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환 주기 조작을 막 따로 따기보다는 조작 실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초보들 매뉴얼 타면은 매뉴얼 변속 실수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그 CBR400RR도 미션 뜯어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시프트 포크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어를 밀어줬다 당겨줬다 해가지고 각 기어별로 넣어주는 그런 기계 장치 포크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포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어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데 이 부분이 마찰되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클러치를 제대로 잡아주면서 아니면은 기어를 확실하게 까넣거나 한 게 아니면은 포크 부분하고 이 기어가 기어끼리 물리는 도그 밑이라고 합니다. 도그 기어 이빨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 부분에 손상이 많아집니다. 보통은 엔진 보면은 실린더, 피스톤 이런 것만 생각하죠. 크랭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초보가 탔던 바이크들은 크랭크, 실린더, 피스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초보 탔던 것들. 대부분은 수동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션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클러치가 엄청 과도하게 열화가 되어 있죠. 밤 클러치를 잡아가지고 클러치가 슬립이 많이 나서 열이 엄청 받아있고 클러치 그 철판이 다 타있고 버렇게 막 열먹어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 자 오토바이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지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이 원래 발생되어야 될, 원래 유지해야 될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나 클러치 디스크나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입니다. 디스크는 그 철판 디스크와 이제 마찰제, 그런 마찰을 이용해서 감속을 유도를 한다면, 그 클러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찰제와 금속판 사이에 이 마찰력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에서 마찰력이 제대로 유지가 되거나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밀림이 발생하는 거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보통 클러치 미끄러짐 발생하면 대부분 놔두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진 미션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따졌지만 초보들이 탔던 바이크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타야 된다는 거고, 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 지금 이제 클러치 쪽에 이상 마모와 브레이크 쪽에 이제 열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휘었기 때문에 디스크를 다 바꾸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보니까 부드럽고, 와, 클러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상냥한 오토바이입니다. 상냥한 왜 오토클래스엔 최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짧게 타봤을 때 어이 뭐 이런 재미있는 오토바이가 다 있노였는데, 실제로 3000km 정도를 타오면서 들었는 거, 기름값, 엔진오일 뭐 이런 거 그게 돈 많이 안 들었어요. 뭐 리터급 바이크 생각하면 이거는 할배입니다. 할배. 연비도 괜찮고 부속값도 싸니까, 만만하니까 교체가 쉽게 가능해요. 아주 큰 장점이자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막 굴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좋습니다. 이번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MT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떡밥이, 뜨끈뜨끈한 새떡밥이 아니에요. 다 식은 떡밥. 근데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이제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